자, 오늘 뉴스 3부터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10번째 유니콘이 나타났습니다. 무신사라는 온라인 패션 편집숍인데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는데. 아니, 나는 이 무신사 온라인 이게 남자들 주로 하거든. 여자 버전도 있어, 무신사라고. 그런데 나는 정프로는 여기서 옷을 이런 거 많이 판단 말이야. 네. 내가 입은 이런 건 안 팔어. 네, 그래서 그 좀 사봤을 줄 알았더니 아예 이거 무신사가 뭔지도 모르대. 아니도 완전 아재 된 것 같아. 아니, 무신사가 무슨 뜻이냐면 무지 신발 사진 많은 사이트란 뜻이야. 몰랐지? 무신사가? 네, 무지 신발 사진 많은 사이트. 이게 무신사예요. 네. 아, 나보다 이 젊은 감성이 모자라네, 이게. 참. 이, 근데, 10번째 네. 유니콘이 됐다. 유니콘이 뭐냐면, 비상장사 중에 자기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니콘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 중에 이 무신사라는 인터넷 쇼핑몰, 의류죠. 네. 여기가 10번째로 이제 1조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는 건데, 그냥 자기네들이 평가 뚝 하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무신사 신사는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의 벤처 캐피탈이, 여기가 사실은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이에요. 아, 세콰이어가요? 네. 사실은 자꾸 손정희 회장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콰이어 캐피탈 같은 데서 그 손 회장의 어떤 투자 같은 걸 보면 아,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통이 있고 규모도 큰. 예를 들어 여기가 투자한 것들 한번 불러드릴까요? 애플, 일렉트릭 아치, 오라클, 시스코, 야후, 페이팔, 구글, 링크드인, 예? 거기다가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텀블러, 왓츠업 이런데.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애플서부터 네. 왓츠업까지 대체로 설립한 해나 설립한 지 2년 내에 투자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지. 애플 같은데 2년, 창업 2년, 1978년도에 투자했나 그래요. 네. 그 일렉트릭 아츠는 설립한 해 투자했고 이런 식 이게 원래 벤처 캐피탈이 하는 거거든. 예. 네. 그래서 일단 이 세콰이어 캐피탈이 이번에 여기다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는 무려 2조 2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자기네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2천억을. 아니 근데 여기가 생긴 지 뭐 꽤 된 데 아닙니까? 무신사? 무신사? 네. 무신사가 이게 더 스토리가 이게 아시는 분은 아는데 네. 이 조만호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35살짜리거든. 근데 이 조만호 대표 고등학교 때 이 신발을 무지하게 좋아했나 봐. 네. 왜 알죠? 왜 나이키 그 레트로 같은 그 줄 서서 사는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나 이거 샀다 막 자랑하고 인스타 올리고 그때는 인스타 없었겠지. 그래서 프리첼 이런 데 올리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패션 몰 이런 데 관심이.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취미로 말거나 그냥 거기서 조금만 사업을 하는데 이 조만호 대표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단국대 패션 디자인 학과를 아예 가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2005년에 무신사닷컴이라는 거를 이제 개설을 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패션 스타일링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에 드디어 무신사 스토어를 열고 직접 옷과 신발을 이제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다 보니까 무신사 룩이다, 무신사 포즈다 이런 신조어 같은 것들을 나오면서 국내에서 여튼 남자 옷으로는 주로 20대 정프로도 그런 거 샀을 법한데 이거 모르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성 전용 쇼핑몰 무신사라든지 또 이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고 최근 들어서는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패션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네. 실제로 여기가요 작년 매출이 1,081억인데 영업이익도 269억이나 나요. 오우.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뭐 규모는 큰데 이 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 안에 이제 유니콘 기업 중에 있거든.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뭐 쿠팡, 옐로 모바일 뭐 이런 데들인데 이런 데 다 적자거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1조니 2조니 하는데 몰라요 사실.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한 269억 흑자도 나고 매출도 크진 않지만 어쨌든 단단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아시아 권역에서 이 세콰이어 캐피탈이 평가한 건 이런 걸 기반으로 아시아 권역에서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회사로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천억을 투자하면서 물경 2조 2천억의 가치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여기 2대 주주가 됐어요. 조만호 대표가 1대 주주고 네. 아까 말씀드린 세콰이어 캐피탈이 이제 2대 주주가 됐는데
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어제도 제가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의 그 크리에이터 중에 굉장히 요즘 뜨고 있는 신사임당이라고 있어요. 신사임당. 네네네. 신사임당 그거 하는 주 PD가 내가 한국경제 진행할 때 입봉한 막내 PD였어요. 우리 내 담당 PD였어요. 네네네. 그때 그 프로그램을 딱 자기 프로그램 했는데 어제 내가 거기 가서 그 스튜디오 가서 그 촬영을 하고 왔거든. 네네. 아, 나 그 깜짝 놀랐네. 왜요? 아, 1인 그냥 혼자 아이폰으로 찍고 있어. 네, 아무것도 없어. 조명도 없고. 네, 그냥 오피스텔에서 그냥 조명은 이런 거 하나. 아, 네. 예. 그래, 한 1시간 정도 찍었는데 모르겠어. 목요일날 올린다는데 36만인가 그렇거든. 구독자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주PD도 사실은 그 PD라는 게 사실 고만두기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고만두고 나와서 뭐 이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젊은 분들이 뭔가 안정감을 가지면서도 워라벨도 하면서 또 부도 일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지금 당장의 안정감, 뭐 또 명예, 워라벨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 네. 얼마나 힘이 들어요, 부자가 되는데. 그런 어떤 역동성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창업하고 나서 창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창업에 실패하면 또 신불자가 되고 어떤 이런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많이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신사라는 젊은 기업이 열 번째 우리나라 유니콘이 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 중남미 현역 최장수 지도자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결국 선거 부정 논란 속에 대통령직을 내놨군요. 정말 이 양반이 남미 정치에서 이 좌파거든. 네. 스타 정치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목동 출신에다 벽돌공 출신에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대통령까지 올라온 정말 입지저정인 사람인데 사실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볼리비아 1인당 GDP를 거의 3배 이상 끌어올리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3년에 사연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연임 하겠다고 이번에 나서서 네, 네, 네. 부정선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 나갔는데 그 사이에 뭐 표가 막 올라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해보니까 미주기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투개표 때 다수의 부정과 조작이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서 군과 경찰의 수뇌부가 당신 물러나야 되겠다 하니까 물러나야죠. 네네. 그래서 속보를 보니까 멕시코에서 이제 망명을 받아들이겠다. 모랄레스에? 네. 중남미 쪽에도 이제 좌파 정권이 있고 중도 우파 정권이 있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칠레는 중도 우파 정권이고 네네. 여기는 이제 좌파 정권인데 그런데 뭐 강력한 좌파는 아니고 약간 중도 성향의 좌파? 조금 그 온건한 좌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네. 멕시코도 지금 어쨌든 좌파 정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좌파 정부라는 게 쿠바가 있고 뭐 베네수엘라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데들은 야 이거 실질적으로 쿠데타 아니냐 이렇게 이 모랄레스를 옹호하고 있고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우파 아니에요. 이런 데들은 이제 아 이거 너 잘못했으니까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했는데 멕시코로 이제 망명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볼리비아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 개발도상국 쪽에 어떤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계속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소요사태 시위도 많이 나고 어제도 저녁 그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영상 보셨죠? 홍콩에. 아유 충격이었어요. 예? 아유 난 그냥 소름이 딱 자더라고. 지금 그래서 홍콩에는 그 총을 쏜 경찰관의 딸 사진들이 이제 막 오면서 너희 아빠 살인자다 이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뭡니까?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느끼는데 2019년 말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이 국면에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밖의 소식들은 굉장히 어떤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나라별로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저는 조금 느끼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2020년도에 과연 어떤 양태로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모랄레스의 권좌가 흔들거린 것도 경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가 다른 자원은 없는데 천연가스가 나요. 천연가스, 볼리비아가? 천연가스를 네. 국유화해가지고 이걸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연가스 수출이 부진해진 거예요. 왜 부진해졌겠어요? 가격이 떨어진 거지. 어디 때문에?
미국? 네, 셰일가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처에서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계속 노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권을 바꾸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상 국지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도 우리 금융시장에도 어떤 형태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국내 뉴스도 물론 이제 참 재밌게 혹은 뭐 주의 깊게 보지만 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네. 조금 잘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외국에서 들려오는 네. 뉴스도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신사임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보를 받아들일 때 네. 이 그쪽 나라에서 혹은 그 나라를 잘 모르는 기자가 쓴 거를 또 우리 언론이 이렇게 할 때 또 우리 언론의 취향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또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가공이 되고 네. 또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전혀 실리지도 않을 네. 때가 있어요. 그냥 국내 중요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래서 저는 뭐 꼭 저희 그 프로그램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글로벌 모니터라든지 이런 특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 매체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노출을 많이 하시는 게 예,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2020년대 미국 경기가 침체될 경제가 네. 침체될 가장 유력한 촉매제가 현행의 그 채권 거품의 되돌림일 네. 것이다. 이런 예측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이 했다는 건데. 예. 그럼 지금 채권이 많이 거품 굉장히 거품이라는 거죠. 거죠? 예. 뭐 몇 번 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자산 가격이라는 게 너무 일방적으로 쏠리면 되돌림이 되는데 채권 수익률의 거품이 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되돌림 채권 수익률이 급하게 반등하는 국면이 2020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 경기 침체의 방아쇠 트리거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아, 평상시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공감이 와서 지금 이제 기사를 이제 글로벌 모니터 나오면서 뽑아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세계의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국채의 시가총액의 추이에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식도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채권의 시가총액인데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 때에 있는 채 국채의 총 시가총액을 차트로 이제 분석해 본 거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8월 달에 거의 17조 달러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11조 달러대로 수직 낙하해 버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 권역대의 네? 채권들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은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마이너스 금리대로 네네. 플러스 금리대로 프랑스도 플러스 금리대로 갔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을 거고 그런데 이 보고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경기의 하락세랑 맞물렸을 때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투자은행이라든지 은행, 뭐 월스트리트 이런 데들은 부채 감축에 나서게 된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 수익률이 떠버리면 저쪽에서 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딜레버리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극단적인 고통이 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실물 경제에도 불가피하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 기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의 10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불평등의 심화, 네. 양극화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양극화가 됐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엄청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고 네. 그리고 그 양극화의 과정에서 뭐가 진행이 됐냐면 금융 엔지니어링이었다는 거예요. ETF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이 된 그 10년을 회귀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국채 수익률 같은 것 때 이상하게 마이너스 금리가 나고 이렇게 급락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돌릴 때에 과연 금융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십이 걱정된다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금융회사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톤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자산보다는 금이라든지 현물 국채 중에서도 단기 국채. 이거는 단기 국채는 수익률이 올라도 별로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단기로 이건 캐시를 갖고 있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기 국채는. 3개월 뭐 1년 네.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3개월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 그리고 이제 실물 자산 보유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올 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그렇죠. 그럼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같이 올라간다. 이제 지금까지는 금리가 너무 빠져서 뭐 리세션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올라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인 채권에서 주식으로 돈이 가서 주식시장이 좋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계점을 넘어간다. 그리고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렇게 되면 위험자산 쪽으로의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더 안전자산이 뭐예요? 금 혹은 단기 국채 이런 달러.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그 상황에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부채 감소. 네. 예, 딜레버리징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데 이것의 트리거링 효과는 뭐냐? 거품이 끼어있는 채권 금리의 대대적인 되돌림일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셨죠? 요 정도는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요. 저희 IT데이 정보통신 관련된 예.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